여기는 딸이 이제 여기는 이제 사주 이렇게 보면은 이 딸은 이제 이천 여기 경금을 갖고 여기도 금을 갖고 태어났어. 아들하고 똑같아. 금은 반드시 정화를 만나는 게 좋다. 정화에서 플러스 간목이 있고 그다음에 임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기운 자체가. 근데 여기 보면은 경금을 갖고 있는데 경경 신신 이렇게 해서 천간에 똑같은 글자가 많아. 비견비겁이. 그럼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늘 경쟁을 많이 해야 돼. 경쟁. 사회에서의 경쟁. 네, 사회에서든 경쟁, 취직에서의 어떤 경쟁 이런 것이 똑같은 글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독 플레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게 금을 갖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여기는 입하 여름이 됐어요. 여파 여름. 여름이 돼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사주에서 먼저 일단은 여기서 정화를 찾아보는 거예요. 정화. 여기가 정화가 있어요. 여기는 병화가 있고 여기는 병화가 있고 화기는 있는데 이게 그다음에 목을 찾아보니까 이 목은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속에. 그래서 이 사주는 정과 이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갖고 태어난다. 그 뭐냐?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는 그냥 어느 곳에도 먹을 복과 직장복은 있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냥 어떻든 뒤집어지고 엎어지더라도 재수는 갖고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복은 참 좋은 복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밑에 지지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하나만 좀 있으면 더욱더 좀 좋았을 텐데. 네. 인수가 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지금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자영업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크게 나갑니다. 어떤 일을. 근데 운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운의 흐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딸도 윤딸 조직 생활 계속 하라 이걸 얘기죠. 조직 생활이니까 급여 생활이겠죠. 급여 생활 계속 가라 이걸 얘기해 주죠. 근데 여기가 어떤 특성이냐면 여기가 강한 것 같지만 열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열이다. 대범한 것 같지만 소심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혼자서도 잘 놉니다. 아들도 잘 놀지만은 혼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파워. 치고 나가는 파워 자체는 이것이 임수가 있을 때 치고 나가서 꾀를 발휘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이것이 약하면 이렇게 되면 급성질을 해요. 자기 스스로 확 화기를 올린다. 성질이 급하다는 거죠. 성질이 급한데 어떤 자영업과 개인적인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아직은 좀 약하다. 그게 더 내공을 쌓아라. 조직 생활에서 더 쌓아라. 이것을 여기서는 이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 뭐냐? 동선 한번 많이 움직여라. 출장을 다녀라. 해외를 나가든지. 왜? 역마지살이니까.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되면 26세 이후부터는 차라리 해외를 넘나든지 아니면 외국계 회사를 지원하라 그런 거예요. 스튜디오스 외국계를 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돼서 지금 포기한 상태 같아. 스튜어디스 외국계 그거를 준비를 쭉 해왔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예.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어떤 일이든 26세 이후, 지금 31세지. 어쨌든 26세 이후는 해외를 넘나들고 이쪽에 그런 쪽을 지원하는 게 좋아요. 그 지금은 지금 근무하는 곳이 독일계 회사예요. 독일계 회사 네. 출장을 안 다니? 출장 안 다녀요. 어쨌든 외국계는 맞네. 예. 근데 그런 직급이, 출장 다니는 직급이 아니고, 예. 그 회사 내에서 뭐 어디, 뭐 국내에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잠깐씩. 어쨌든 이것은 역마지살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역마지살인데 왜 그냥 이거 인사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인사형살이라고 그래요. 형살인데 여기에서 29살, 28살, 29살 넘어가면서 형살이 들어와요. 이게
28살, 9살 넘어가면 형살이 들어오니까 이태가 마음고생이 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장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좀 심할 수가 있다. 기해년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해 자체가. 자, 근데 이 해 속에는 왜 그러면 사회상충을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도 여기가 뭐냐. 가장 중요한 임수를 또 갖고 들어오는 거야. 임수, 수. 그러면 여행이라고 막 다니든지 많이 움직이라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많이 다니면 쓴 돈 버는 걸 다 해외 다니고 막 그런 데 가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가 이게 중요한 거다. 항상 사주에서는 형살과 충이 참 잘 봐야 돼. 형과 충. 여러 가지도 봐야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가, 겹쳐 들어올 때가 있어, 이렇게. 그 겹쳐 들어올 때가 이제 조금. 아, 이런 건 너무 내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나, 이게? 자,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어려워요? 아니요. 그런가?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것도, 신축년으로 가잖아요, 신축 자체가. 여기는 지금 올해 양력으로 10월달부터 내년 10월달부터 내년 1월달 사이가 일단 조금 재수가 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돈과 물질에 대한 거. 문서는 이제 문서. 자, 그러면 이런 태생들은 반드시 뭐 하나는 갖고 타고나냐면은 부동산 복은 갖고 타고났어요. 부동산 복. 이 딸은요. 부동산 복은 갖고 타고났으니까 이딸 앞으로 명의를 해놓는 건 다 재수가 좋아요. 이딸 앞으로 혹시 명의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놓으세요. 재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딸 명의를 갖고 뭔가 어떤 그런 거에 관계된 걸 딱 어떻게 변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기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올 10월에서 내년 12월 사이에는 문서복이 있어요. 이게 문서복. 올 10월부터 내년 12월 사이. 12월. 그냥 12월까지 할게요. 신축년에. 재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딸이 이때는 뭐냐면 자기가 조금 정서적 안정이라고 하나? 배짱이 좀 생기고 정서적 안정 기운이 투릅니다. 여기 봐요. 직장은 이 시기가 이어도 올 10월부터 내년 직장 이동 변동수 내년 12월까지요? 예예. 자, 그걸 진짜 하냐 안 하냐. 네. 안 하면 올 10월부터 막 들어간다. 안 하면 계속 해야 한다 했다 계속 고민해.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 2월 내년에 쭉 계속 면접년부터 이때는 액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하지 않아요. 액션을 취한다. 액션을 취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겠죠. 친구가 있는데 결혼할건지 결혼 문제는 2021년도 내년 여기도 똑같아요. 아들하고 2022년도 이 사이에 내년 11월부터 내년 11월부터 2022년도 이때 사이에 그럼 지금부터 얘가 지금은 직장생활이지만 나중에는 제가 그렇잖아도 한번 부동산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떤지 제가 제안을 이 다음에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이 젊어서 괜찮지만 네.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딸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뭐를 그걸 근데 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이 딸에게 네. 근데 어머니는 하지 마세요. 저요? 네. 어머니는 시효 끝났어. 네? 네. 용서도 안 되고 머피 법칙이 가요. 이 딸 앞으로 하라고. 명의를 안 한다면 네 명의 좀. 결혼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근데 글로 가버리는데. 그게 문제네.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에 대한 글자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건 괜찮습니다. 영 아니다면 나중에 회사 다니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머니 앞으로 유기농 코너라도 하나, 네 명의로 유기농 코너 해도 괜찮아요. 이딸 명의로. 딸 명의로.
유기농 코너, 네. 아니면 땅, 그 뭐 부동산, 네. 건축 관련된 거, 흙에 관련된 거, 농축산물 관련된 거, 과일 가게라도 이 딸, 네가 명의로 내가 좀 그걸 해본 거지. 그 농산물을 만약에 좀 가공한 거, 거기가 현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주에서는 현금이. 문서를 그런 걸 잡아놓은 것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6세에서 35세 사이가 25, 35세가 약간 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다면 36세부터는 안정 이게 딱 보는 거죠. 정서적 안정이 걸려 있죠. 그때는 자리가 잡힌 거야. 정서적 안정, 마음의 안정. 그래서 지금은 아까 여행 막 동서남 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왜? 지가 외국계라고 가고 막 해야 하는데 그거 아니니까 여행이라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영마 지살 딱 하잖아. 딱딱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 사이에는 그 스튜어디스 그런 거 하면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나요? 거기 지원하는 스튜디오스? 네. 이쪽으로? 네. 올 10월에서? 네, 내년 12월 사이. 올해가 경자년, 내년 신축년에 안 됩니다. 그거 하려면 네. 내년 내후년 21년도에서 22년도, 내년, 내후년 11월부터 22년도. 내년 11월부터요? 네, 22년도. 차라리 그때 한번 응시하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안 되면 접으라고 하세요. 외국계를 다시 하든지, 외국계 쪽으로 계속 지원하든지. 여기가 올해가 지금 변동수가 있단 말이에요. 올 가을부터 내년에. 이게. 근데 외국계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 한국 스튜디오스를 만약에 한다 하면 올해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저는 내년에 한 7월 달부터 준비해서 내년 오히려 그 해가 네. 도전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따님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나 올해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따님은 마음이 있다면 네. 그럼 해보라 하세요. 하라 하는데 저는 뭐냐,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이 좋으니까 그때 한번 더 초점을 맞춰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는 너의 힘 갖고 해보는 거고 내년은 제가 밀어주는 것 갖고 한번 참고해봐라. 어떤 게 맞냐. 최선을 다해봐라. 그런데 어떤 게 운이 맞냐 이걸 참고해봐라 그런 거죠. 그럼 이런 특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는 자영업을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까요? 36세부터는 너무 괜찮죠.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때는 그럼 딸이 이때부터는 딸이 스스로 그런 관련 사업을 해도 다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그 업종에 대한 것은 생각해도 물질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때부터는 뭐 신랑을 잘 만나서 신랑이 부동산에 대한 기운을 좋은 걸 갖고 있다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만나는 애가 있는데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결혼? 네. 결혼이. 이제 하나 참고해 볼게요. 네. 화가 여기는 남자야. 남자. 그럼 여기가 화가 있어. 화. 네. 여기도 화가 있어. 네. 여기도 화가 있어. 그럼 뭐겠어요? 이 따님이 남자를 연상도 사귈 수 있고 나이 먹은 사람 사귈 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사귈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여기에서 만나는 한명동 가장 원래 이 남자가 가장 좋은 남자예요. 여기보다는요. 네, 가장 앞부분에 있는 남자가.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또 오히려 아, 첫 번째 남자가 처음 만났던 남자 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늘 아쉬워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남자가 좋았는데. 근데 그것은 뭐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결혼이 그것도 성립이 되는 게 이제 같은 인이 들어오는 이민년이 있잖아요. 내년 내후년 이민이 인이 들어오니까 인 속에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해가
가장 또 결혼과 관련된 마음을 갖게 돼요. 네, 내년 가을부터 내년 11월부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을 한다면은 외국계를 지원하는 걸 이 시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현재 나이 때에서. 근데 아까 제가 보기엔 내년 하반기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시험이 외국계로 두 번째 옮긴 건데 외국계를 한다. 그렇게 가는 게 낫다니까. 근데 여기 가기 전에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를 제가 못 가게 했거든요. 이 딸이? 네. 어떻게 부동산을 아까 가시 그냥 직업을 가지려고 막 안 되니까 그걸 넣었는데 그게 잘못된... 그 반대네. 이제는 그때는 엄마가 맞고. 예? 그 이제는 이 딸은 이제 싫다 하고 또 어머니한테 권유하고.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뭐 이렇게 잘못된 그 부동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기획부동산? 네. 아,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진짜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얘는 모르죠. 사회생활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남자를 바꿔봐도 소용이 없겠네요. 네? 자꾸 남자를 바꿔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 올해 경자년과 경자년 언제 하는 게 제일 얘한테 좋은 남자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만약에 올 내년 10월부터 또 들어오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연하 같아요. 연하. 내년 10월 달에 만나고 들어오는 연하하고 나이가 어린 연하인데 굉장히 활동성이 많다 이렇게 나오지요. 왜냐면 생지에 있는 남자니까. 인신사의 생지에 있는 거고 역마지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동성 있는 남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쪽에 관계된 쪽으로 또다시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인 속에는 이게 항상 이인 속에 영, 이게 생지거든. 네. 역마지사 속에 병화가 있어 신랑이.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남자가 많이 활동성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걸 얘기하죠. 잘은 만나고 헤어지는 건 잘 해요. 저는 그런데 이게 결혼은 참 중요한 게 저희 때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불과 60년 살고 해도 지지고복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명이 100세시잖아요 잘 참고해다가 30대에 결혼해도 70년을 기본 산단 말이에요. 옛날 60대 수명 끝날 때도 60, 70 끝날 때도 살면서 별의별 우리곡들 겪는데 부부가 그래서 제가 그랬지만 참 앞으로는 이혼은 필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 선생님 그 유튜브는 언제 결혼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2021년도 내년 11월부터 2022년도 이 해가 가장 좋다. 왜 그러냐면 그 해가 인이 되면서 분가가 돼요. 분가 또 집이 또다시 분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다시 분가되니까 그때 결혼을 하는 해로 잡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12월부터? 2022년도. 아셨죠? 네. 잘 참고 한번 해보세요. 건강은 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건강에 대한 문제는 뭐 주의하라 이런 것은 없고 나중에 이런 사진들은 좀 물가 터가 좋아요. 그 한강을 내다보는 집 터 잡을 때 네. 그런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풍수에서는 그거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네요. 아셨죠? 네. 네.